안녕하세요, 열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일 토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전에 늘 그냥 해피 버스데이라고 썼었는데 한글로 된 토퍼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오늘 한글로 된 토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글 폰트 다운받는 법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링크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놓겠습니다. 글씨체는 눈누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 글씨체 이름은 박물관 문화재 클래식 B입니다. 원하는 폰트를 열어서 글을 써줍니다. 글씨들을 레이어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어마다 레이어를 나눠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글씨 위치를 옮겨서 위치 잡을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이제 글씨들을 배열해 줍니다. 한글들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서 연결하고 싶으면 중간중간 도형을 이용해서 이어주기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늘은 오프셋을 이용해서 뒤에 얇게 배경을 만들어서 이 한글들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글씨 레이어마다 오프셋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77이라는 숫자에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글씨만 조금 더 크게 해주겠습니다. 크게 키워준 숫자 뒤로도 오프셋을 넣어줍니다. 맨 아래에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에 오프셋을 넣었는데 아무리 두껍게 넣어도 드하고 립 사이가 잘 붙지를 않아요. 너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레터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글자 간격을 좀 줄여주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적당하게 줄여봐도 이 사이가 붙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어드밴스를 눌러서 이 글자들을 언그룹을 해줍니다. 글자들이 언그룹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글씨를 옮길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간격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이 글씨 레이어에도 오프셋 기능을 적용해줍니다. 지금 디자인도 예쁜데 포인트로 꽃을 한번 넣어줄게요. 이미지 버튼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줄 거예요. 여기 필터에서 뿌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무료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검색어에 플라워라고 넣으면 꽃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보이는 보라색 꽃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꽃에도 오프셋을 만들어서 배경으로 만들어 줄게요. 꽃하고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오프셋 레이어를 동시에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플립 기능을 이용해서 좌우 반전을 시켜줍니다. 꽃의 위치를 옮겨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가능하면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오프셋하고 연결이 되도록 위치를 잡아주세요. 구분하기 좋게 글자 레이어들의 색상을 넣어줄게요. 이 숫자는 글리터 카드스탁을 이용해서 자를 거여서 핑크색을 넣어주고 나머지 글씨들은 라이 카드스탁을 이용해서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보라색으로 바꿔줄게요. 꽃 부분은 마이니를 이용해서 꾸며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이 되는 오프셋 레이어들은 검은색 종이로 배경을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글자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글씨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끈 다음에 전부 다한 번에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웰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하나의 레이어로 변하는 거예요. 오른쪽 레이어에 보면은 웰드드 리절트라고 보이시죠? 이제 검은색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이미지들은 하나의 레이어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검은색 이미지가 맨 앞으로 와 있어서 어레인지 버튼 이용해서 뒤로 옮겨주었습니다. 이제 색상이 들어간 레이어들을 전부 다 켜주시고요. 메이크 버튼 눌러주세요. 간단하게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홀로그램 페이퍼 지난번에 샀던 거 남은 것들하고 글리터 카드스타 그리고 오늘 써야 할 종이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응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검은색 카드보드를
페이퍼에 잘 부착한 다음에 잘라줍니다. 다른 종이들도 매트에 붙여서 머신에 차례대로 잘라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매테리얼에 따라서 세팅을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바이닐 같은 경우에는 바이닐에 맞춰서 해주고 글리터 카드스탁 같은 경우에는 글리터 카드스탁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종이들이 다 잘린 상태고요. 종이들을 서로 붙여주기 전에 바이닐을 먼저 미팅을 해줄게요. 글루로 글씨를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빨리 돌리기 했어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 실제 속도는 이렇습니다. 작업 속도 되게 느리죠? 빨리 돌리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굉장히 하는 사람은 재미있었고요. 제가 오늘은 그냥 레귤러 카드스탁으로 해서 이렇게 글루를 일일이 다 붙여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카드스탁도 뒷면에 스티커처럼 뒤에 글루가 붙어 있는 게 나와요.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그런 재료를 사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씨 부분은 다 끝났고요. 바이닐 트랜스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무늬 같은 경우에는 바이닐로 옮기면 훨씬 편한데 한글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어서 다음번에는 바이닐로 작업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 케이크 토퍼 완성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응용하셔서 더 예쁜 토퍼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